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강서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 중 가장 춥다는 동지입니다. 흔히 동지땐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연말연시 따뜻한 팥죽으로 온정을 나누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내일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팥죽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리고요. 민속촌과 관덕정 일대에서는 팥죽 나눔 및 세시풍속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들을 통해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지난해 제주의 인구는 65만여 명. 2044년부터 제주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청년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27%인 17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15%, 11만 8천 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자치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기존 통계자료와 각종 행정자료 가운데 청년 관련 항목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대수명은 늘고 저출산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은 줄기 때문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취업 유형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공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연평균 소득 수준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42%로 가장 많았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는 창업지원과 일자리 확대가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채용 확대, 중소기업과 우량기업 지원 유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제주자치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50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됐고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될 청년통계와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망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제주에 있어서 제주에 유치를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일거리들이 마련이 돼서 제주의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또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청년 인구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수가 급감하고 비중도 줄어드는 만큼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난 10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5명이 학생 1명을 따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 중 A양은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양 부모는 학폭위가 당초 따돌림 신고 내용과 달리 특정 학생의 언어폭력을 안건으로 상정해 A양 1명만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A양 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재심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상의 조사 과정부터 이 회의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던가 약간 편향적인 내용 이런 게 약간의 저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는 독립기구여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올해 청구된 재심 47건 가운데 17건이 인용돼 다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행정심판도 43건이나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53%가 늘었습니다. 현재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위원회의 학부모 비율도 3분의 1로 줍니다. 연간 300건에 육박하는 도내 학교폭력 사안을 제한된 인력으로 단 2개 기관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시에 있는 아름다운 커피숍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겉 건물은 유럽, 그리스의 지중해 느낌이 나고요. 안쪽으로는 프랑스 느낌? 여튼 유럽 느낌이 나는 커피숍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에요. 자, 이곳이 바로 제가 오늘 찾아온 커피숍입니다. 오, 밑에 정원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와, 바깥에서 보이는 이 안 커피숍 풍경이요. 너무 따뜻해 보여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여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기대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짜잔. 와, 너무 따뜻해 보이는 벽난로가 보여요. 와, 통창으로요. 밖에 이렇게 보이는데 바깥으로 보이는 건물은 그리스 지중해가 연상되지 않나요? 분위기 너무 좋죠. 와, 여기 앞에 앉아서 코코아 한 잔 딱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저의 핫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지금 이 계절에 핫 초콜릿 딱이죠. 와, 너무 비주얼 예쁘죠. 와, 옆에는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고, 와, 따뜻한 핫 초콜릿 한 잔 마시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코코아를 한 잔 하는 거죠. 짜잔. 너무 예쁘죠? 최초에 들어간 거 같아요. 아깝지만 그래도 최초로 들어간. 달콤해. 와, 초콜릿 눈이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절에는 코코아가 딱입니다. 뒤에 벽난로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훨씬 예뻤겠죠. 좀 아쉽지만 다음에는 비 오지 않을 때 와서 벽난로 구경하면서 핫초콜릿 한 잔. 이건 술인데 핫초콜릿 한 잔 여유롭게 해야겠어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커피숍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짜잔, 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았습니다. 티백 커피예요. 여러분들 제주 방문하신다면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특히 크리스마스 가까워오면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를 넘지 못하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하겠고요. 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건강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는데요. 산간도로에는 결빙 구간도 생기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겠고요. 한라산 정상 부근엔 내일까지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서 기온이 낮겠고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4에서 7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라산과 산간도로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결빙되는 곳도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에서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물결이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기점 선박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됩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엔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은 초당 3.1m로 불고 있고요. 시속은 10km입니다. 항공편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